지식의 지혜를 안녕하세요. 손편지입니다. 쓰레기도 최초로 만들면 명품이 된다. 광고하는 사람들은 나름 트렌디 리더라는 자부심이 있는 편이다. 뭐든지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고 소장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기로 유명한 부서가 바로 제작팀이다. 어느 날 보니 그 팀원들이 하나같이 비슷하게 생긴 이상한 가방을 메고 다니길래 한 명을 불러 물었다. 이게 무슨 가방이니? 팀장님은 광고하신다는 분이 이것도 모르세요? 트럭 방수포로 만든 재활용 가방 요즘 이게 대세예요? 나를 꾸짖듯이 일러준 녀석이 맨 가방은 바로 프라이닭이라고 불리는 가방이었다. 트럭 방수포로 가방 몸통을 만들고 안전벨트로 어깨끈을 만들어 연결한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이 가방의 제작자인 스위스의 프라이닭 형제는 누군가의 눈에는 쓰레기로 보일 법한 트럭의 방수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저걸로 가방을 만들면 멋있겠는데, 게다가 튼튼하기까지 하다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들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5년 묵은 트럭 천을 구해 집 안쪽 욕실에서 천에 때를 뺐다. 당시 고약한 냄새 때문에 이웃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들이 디자인한 도안대로 어머니가 직접 재봉틀로 박음질을 하고 나니 방수천이 몸통, 안전벨트가 어깨끈인 가방이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봐도 괴상해 보였지만 볼수록 그 안에 묘한 매력이 담겨 있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방이라는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가방을 선보였는데 그때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한다. 형제의 이름을 따 만든 브랜드 프라이탁은 스위스를 넘어 전 세계 트렌드를 리드하는 뉴욕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유행에 민감한 대한민국의 힙한 젊은이들에게도 한 번쯤 갖고 싶은 가방이 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물론 모두가 이 가방을 좋아한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한번본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임팩트를 지닌 제품이었다. 그들의 브랜드 홍보 영상을 보면 제품에 대한 소개 외에 군더더기를 붙은 미사여구란 없다. 실제와 다른 비주얼로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들지도 않는다. 그저 가방 이곳저곳을 훑으며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사실 그들은 별다른 마케팅도 하지 않는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세상에 없는 가방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를 명품으로 만든 최초의 힘이다.